안녕하세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셔가지고 아까부터 이 방 파셔가지고 아이씨 발음이 강퇴했네. 코트 들어왔다. 코트. 네, 안녕하세요. 너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거야. 너 널 좋아해. 얘는 다음. 널 좋아해. 아이씨 노래하면 노래 좀 해봐. 그냥 널 좋아한다고. 아, 예의 없는 행동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나으라. 아씨. 널 이거 반말방인가요? 나도 이상한 거니. 왜 이렇게 나시? 반말하지 마세요. 예, 예 반말하지 마세요. 젖같아요. 젖같아요. 얼른 말하지 마세요. 나도 젖가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커트. 노래 왜 불러요? 씨발. 아니 왜 나가 듣더래. 난 몰라. 나 짜증나. 짜증나 하지 마. 아, 짜증나면 씨 앞마당이라도 나가서 땅이라도 파라니까. 아 하지 말라고. 호텔 괴주새 새끼야. 두룩대 새끼야. 아 왜? 아, 왜 왜 자꾸 욕을 해? 아 하지 마. 저 사람도 얼마나. 아, 그러니까. 한 10초 있어봤는데 이 방은 그냥 인간 동물원 같네. 그래 이 방은 12마리입니다. 인간 동물원 같아요. 이 방. 12마리입니다. 이 방. 12마리. 안녕하세요. 네. 야, 씨발, 내가 뭘 했는데? 코트네가 배. 아, 진짜 네, 그만 좀 해요. 아, 씨발, 진짜 제정신인 새끼들이 없어 진짜. 저 제정신인데. 그래, 막 제정신인 새끼들이 없다니까 여기는. 너부터. 솔직히 전 여기서 제일 정상적이죠 여기서. 여기 뭐 부천 대강장인가요? 아, 그래, 여기서 제일 이쁜 건 너밖에. 방에 지금 들어온 지 한 1분 정도 됐는데 무슨 펜타닐 중독자 새끼들 마냥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방에 기틀이 좀 살려면 방장님께서 방장 그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새로님. 네. 안 관리 안 하십니까? 방장님. 부천에서 간판 저기 각자 얼굴 관리 좀 하죠. 거울 보면서. 아, 코트님, 방장 놀이 좀 해주세요. 저 대신에. 약간 기 빨려서 잠시. 근데 저, 제가. 아, 그럼 제가 지금 그러면은 방을. 네. 뭐, 방장 권한을 위임했다기보다는. 네네.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아, 네네. 예, 지금부터 개병신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자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5시 넘으니까 수염이 자라네. 면도해야지. 아, 싸우지 마니. 씨발. 나오지 마니. 역시 면도는 해야 돼. 일단은 제가 세 명을 봤어요. 네. 이 방을 해치는 병충해 세 마리, 중국 매미 네. 같은 새끼, 브루노 마세이라는 새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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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있는 벼멸구 같은 새끼, 새로운이라는 새끼. 아이고, 새끼고요. 그래요. 엄청 많이 커요. 그리고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 마이크 소리로 크게 외쳤던 저 객강구 같은 새끼. 새로운. 내가 어떻게 죽일까요? 세 분입니다. 브루노 마세이, 새로운. 죽여도. 내가 뭐 운명 내리시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니들 당구장 가서 마세이 쳐봤어? 아니 근데 저 새끼 아, 저거 상... 아니 씨발 마세이도 안 쳐본 새끼들이 나한테. 아 잠이나 자. 아이씨 미친 새끼들이다. 아까 전에 그거 크로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 나락간 분 아닌가요? 드디어 왔다. 아 드디어 왔어. 봐봐 내가 방제 이렇게 만들면 온다고 했지? 네 나락을 갔다가 네. 개같이 부활했습니다. 네. 여친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네. 코트님? 네네? 여친 없는 이유를 아셨냐고요. 저한테 하시는 질문인가요? 당연하죠. 제가 여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딱 봐도 알죠. 아 병신 새끼 재미없어. 재밌어 병신아. 재미없고요. 예, 무슨 대화 나누고 계셨나요? 딱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진 않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의미 있게 좀 만들었어요. 방처럼 이렇게 펜타닐 중독자 새끼들끼리 헐뜯는 방이었군요. 펜타닐 안 먹었어요. 저희는 빼주세요. 아, 병신 새끼들 진짜. 오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오. 네.
이게 뭐 하는 방인가요? 당장 똥 싸는 방이에요. 당장 똥 싸는 거 구경하나요? 이거 코트인데 목소리가. 하... 미쳤다. 시간 너무 아깝다. 이런 방은. 전사치 많다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증이야 이 개새끼가. 아이씨 이런 상태하네. 코트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네. 네 맞아요. 저 어디였지? 3억도, 3억도 다시 찍어봐요. 3억 탑에 돌을 찍는다고요? 이 시간에? 아니 님, 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화에 끼려고 한 거죠. 영! 자! 아 뭐야 미친 자식이. 반장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박효신 노래. 박효신 노래요? 네. 어떤 미라. 거요? 미라요. 미라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저 보는 것 말고. 이거요. 우와 본인이 부르신 거예요? 아니 박효신 노래 틀었. 아 박효신 아 틀었구나. 네 이런 노래. 에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아 전 모릅니다. 그저 보는 것 말고 아름다운 걸 보려고. 왜 들어오신 거죠? 왜 방 보셨어요? 저기 이응이응이응님이 노래 잘 가르쳐줘가지고. 아 저분이 노래를 잘 하세요? 아 나 그런 말 하면은 안 돼요. 코트님 노래하는 그. 난 근데 이응이응이응님 그게... 목소리가 좋으시네. 그럼 이응이응님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고. 아니요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어... 네. 아니 뭐 한 소절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구멍 들어간 거 말고 잔잔한 노래라도. 저분이 이제 박효신 노래 개 잘해가지고. 박효신 노래 잘해요? 저기 방장님.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은. 저기 방장님? 전 잘할 것 같다. 조치라 해도 하지 마세요. 네. 아까부터 왜 시키고 있어. 뭐 무반주로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용 쫄보 새끼. 네. 어 저 쫄보 맞아요. 네. 아 나 그거 보고 존나 웃었었는데 그 남자 그 여자 테이저 건창법. 아, 그거 진짜 재밌었죠. 아, 존나 아니 웃겼어, 그 아, 코트님 방송에서 노래를 어. 좀 하시는 분이 이 방에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하는데. 이영희 형님. 네. 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아갈박 쌉치세요. 님이 노래하실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방에서 계속 나가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세요. 네가 방번도 아닌데. 왜 방어의식? 방어의식 아니 방어의식이 아니고 피해. 아니 방어기제 그치세요. 저는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님은 전혀 그냥... 노래를 안 할 거고 이 방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으니까 아가리 닥치시라는 거죠. 아니 근데 노래방이면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가르치던가. 노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세요. 제가 노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닥칠게요. 신켜방이 재미없어요. 네. 예. 뭐 노래를 좀 이렇게 티칭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저 고음이 안 돼서요. 고음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레미파소. 아, 잠깐만. 2옥타브. 아, 불러 보세요. 답답하게 꼴값 떨지 마시고. 왜 이렇게 다들 점잔 빼고 이렇게 노래를 안 하십니까? 예?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줍잖은 실력이라면 뭐라도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보는 모습이 좀 보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튼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방송. 맞죠. 방송한 게 뭐 무슨 뭐 문제가 됩니까? 아 여러 명 있는 데서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니마 뭐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게 뭐 있어요? 아, 그건 그... 님이야.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사람들이. 아 뭐 오디션도 아니고 얼굴도 안 보이고 누가 얼굴 까고 노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도요. 그럼 님은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방장님 고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아. 그 일단 해볼게요.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그 방장님 노래는 끝난거든요. 빨리 하란 얘기입니다. 빨리. 네. 안녕하세요.
네가 떠나 네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고음 올리실 때 네가 떠나간 그 길 하면서 턱이 힘들어가요. 이거 그게... 발성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목도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흡이랑 네. 성대랑 이렇게 페어링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은 성대랑 예 네 성대랑 네. 호흡이랑 페어링이 돼야 네. 이게 내가 좀 편하게 고음을 낼 수 있어요. 시범 한 번만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 부분 네가 떠나간 그 너무 따라하려고 그래요. 박효신의 성대랑 님의 성대랑 또 다르잖아요. 사람은 네. 다 뼈대랑 구조가 다른데 박효신님한테 꽂혔다고 해서 박효신님 노래를 연습한다고 해서 박효신처럼 부를 수 있진 않아요. 네. 부르는 방법이 다 제각기 달라요. 네. 가지고 있는 소리도 다른데 자꾸 박효신님처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좋았던 기억만 그리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오 잘한다. 근데 그거를 본인의 목소리로 하면 좀 더 편하게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만 박효신의 그 소리만 따가지고 그거 그대로 맞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창이야 이거는. 박효신의 그러니까... 창법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박효신의 소리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신큐방님이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세요. 네, 큐방님 목소리로 기본을 해보세요. 기본. 기본. 아. 네네. 박효신을 가미하지 말고. 아 그럼 다른 노래 해볼까요? 아 그냥 하세요. 네. 이게 좀 습관이 됐어가지고. 습관이야 고치면 되죠. 좋았던 기억만 기억에서 지금 소리가 완전 발성이 아니에요 그냥. 네. 좀 더러운 하루, 소리?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안 되니까 코드님이 지금 좋았던 기억만 오 씨발 어때요? 그리운 마음만 아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보면 코트님은 고음에서 편하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방인과의 차이점. 그 길 위에 이렇게 나만 서 있다 이런 것처럼 고음 낼 때 나가는 소리 자체가 달라요. 아, 이게 코트님 박효신 노래 되게 잘하시네. 호흡과 성대가 페어링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응이 형이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 누가 해요? 전 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전 광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여기서 노래를 한다고 광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아, 피해의식인 거죠. 아 저 피해의식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다른 노래 한번 해보세요. 박효신 말고 그냥 뭐 무난한 걸로 보고 해볼까? 싶다 한번 하시죠. 남자들 그 발라드의 어떤 그 바이블 같은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발라드로 좀 가볼게요. 보고 싶다가 너무 높으시면 너무 노래... 높으시면 다른 걸로 해볼게요. 고칠게. 오래된 노래 뭐 이런 거 좋잖아요. 폴킴 노래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세조 한 잔. 폴킴은 너무 개성이 강한 노래고요. 음색으로 조절해야 되는 예. 노래다. 그러니까 발성적으로 좀 이렇게 갖추어진 가수의 노래를 하는 게 좀 더 이로 좀 본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예. 우리가 노래 연습할 때 발성 잡는데 자이언티 노래를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그쵸, 것처럼 그쵸. 발성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 있을까요? 김범수. 그리고 저는 나윤건. 약간 전상근 노래 추천드립니다. 전상근도 좋죠. 근데 전상근님 노래는 전상근님은 너무 빡세요. 성시경님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음색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성시경님의 음색 자체가 저는 임재현도. 제가 봤을 때 임재현님도 괜찮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가수분들이 다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장님의 음역대는 현저히 낮아요. 존박의 그 노래 해봐도 돼요? 존박 좋죠. 해보세요. 존박. 아, 좀 낮아서 이건 편한데. 아, 아무리 피하려 해도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노래예요. 좀 높은 네. 노래가 어, 다른 노래를 해봅시다. 도대체 뭔 노래예요? 김동률 노래 어때요? 김동률 노래. 그냥 오래된 노래를 하세요. 네, 오래된 노래로. 김동률이 오래된 노래. 아, 너무 높아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를 하라고요. 아, 스탠딩 에그 거는 몰라요. 그러면은 김현우님 노래를 해보세요. 이별 택시. 지금 아는 가수들이 좀 폭이 좀 좁아서. 나처럼.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이 발상에서 뭘 느끼셨나요? 그 정답 좆된다. 좆된다. 와. 일단 좀 열려 있네요. 씨발 노래하는 것 같은데 말로만 들었지. 아, 열려 나오는 거지. 토크는 실제로 되니까 존나 잘해. 좆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시원하다. 페이저건 창법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현우님의 발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성대 접지를 이용한 발성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은 들려주세요. 약간 그런 창법에서 비강도 사용하시나요, 버튼이? 네, 비강도 사용을 하죠. 아~ 비강을 사용 못하면은 고음이 안 돼요. 비강 어떻게? 그렇죠. 비강을 좀 열어줘야. 네, 비강을 열고 불러야 돼요. 자칫하면 콧소리가 될 수 있지만 비강을 열고 부르면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네, 혹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존나 잘하긴 한다. 저 노래 부를 때 혹시 앞으로 무조건 내뱉어야 되나요? 소리를 앞으로 내뱉은 소리랑 이제 뒤로 내는 소리랑 좀 따로 있죠. 아, 나얼은 어떻게 해요? 나얼의 고음을 이렇게 내는 거는 진짜 일반인들 상대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들려주시나요? 예, 예. 바람기야? 바람기야? 아, 진짜 인천 나올 나오나? 우리의 믿음. 이게 앞으로 낸 거고요. 네. 우리의 믿음. 이게 조금 이제 위로 가는 거고요. 완전 뒤로 갑니다, 이제. 그 영원한 약속들을. 오. 와, 좆된다 진짜. 나 네. 근데 저는 뒤로 냈을 때가 더 소리가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노래마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상황마다 다르죠. 아, 노래마다 다르고 소절마다 맞네. 소절마다 다르고 구간마다 네. 다르고 이게 그렇죠. 입 곡이 걸리는 것도 많이 있다 이왕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 코트님 그 입 모양 보면은 살짝 입꼬리 올라가 있는데 그 입을 약간 진짜... 나이키 모양으로 만들면은 아, 예, 맞아요, 그거. 잘 되거든요. 네, 광대도 조금 들면서 맞습니다. 누가 좀 그러면은 그 제가 좀 봐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 배우고 싶으신 분 있나요? 제가 예시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설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반장님이 하는 게 제일 좋죠. 반장님이 판 방인데. 아, 저는 제 그 저는 혼자 좀 연습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배우실 분 좀 그럼 너의 모든 순간을 불러보세요. 이 노래는 알잖아요. 아, 성시경 노래 이거. 예. 모르세요? 아, 저 노래 듣고 있었는데. 아, 그럼. 정말. 아. 근데 너의 모든 순간은 그 믹스 보이스를 써야 돼서 방장님한테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좀 얇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방장님한테 맞는 노래는 약간 버스커 버스커예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걸까? 이게 맞거든요. 아 근데 정범준 노래마저 저렇게 소화해버리면 난 어떡하란 거지? 근데 이게 맞긴 하죠. 방장님 어때요? 그게 맞아요. 방장님이 네. 일정 이상의 고음이 올라가면 촉 같은 소리가 나요. 아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줘서 가끔 내 어깨에 그 부분 숨 쉬면 안 돼요. 그래요? 아, 제가 이 노래 잘 몰라서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와.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이런 느낌에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이러니까 턱 주갈이 힘이 들어가는 거야. 혹시 시간 되시면 청라 롯데캐슬 오셔가지고 저한테 카프킥으로 성대 한 대 맞으시면 좀 힘이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치라서 시도도 못하겠네요. 네, 나를 좀 잡죠. 제가 카프킥으로 시원하게 차드릴게요. 시원. 성명준 카프킥으로 방정쯤에 일대로 성명준 카프킥 예. 한 대 패드릴 테니까 오시면은 목에 힘 풀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 갑자기 뭐야 이거. 근데 코트님, 코트님 저때 저 발성은 어떤 발성인가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매력 경쭉한데! 이거는 흉성이에요, 흉성. 제이톤 발성 단전에서 보통 이제 나에 대한 기준을 할 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경쭉한 이러면은 사실 전달이 안 돼요. 그쵸. 예, 말하고자 하는 그 화자의 어떤 그 감정이 잘 드러나려면 단전에서 횡격막이 힘을 빡 주면서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경쭉한데! 이거거든요. 저 녹음 튼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요. 저 음재점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네네, 받으릴게요. 아니, 크크 형 노래 불러보세요. 네. 음치라서. 거기서 거기서 저서 해서 지금 소리를 네. 성대에 머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하.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이런 식으로 고민 나는 거는 네. 좋지 않죠. 계속 불러보세요. 더 커요 또 아니에요.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아 발성 잡으셔야 돼요. 이분 같은 네네. 경우 완전히 말하는 소리도 네. 되게 역겨워요. 아. 말하는 소리도 정말 역겨워서 가만히 기대줘서 따라해보세요. 이음 똑같죠? 아니죠 네 개 단위였잖아. 이 다섯 개 단위네요. 이에아몸몸몸몸몸 야, 빡세다. 네, 이거거든요. 이에아냠냠냠냠 올라가다가 내려가네 이게. 아, 네, 코트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역시 옛날에 배웠던 그 커리큘럼 같은 건가요? 혼자 터득하신 거? 아, 저는 세스릭스 발성을 좀 연구를 했어요, 제 스스로. 아, 스스로? 네. 어떤 발성이에요? 세스릭스 발성이요. 세스릭스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이클 아, 잭슨이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스티비 원더라든지 이제 걸출한 정말 그 세계적인 뮤지션들 세계적으로 우리... 유명한 보컬리스트들을 이제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커리큘럼을 수료하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보면서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미메 마메 무 미메 마메 미메 마메 무 미메 마메 미메 마모 무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거에 그 도움 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 발성이 엄청 도움돼요. 발성 연습. 네. 미메 마모 미
이거 따라하기 힘든데 이거. 그 제가 그래도 모시고 계신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유튜브도 하고 계시거든요. 흑인 선생님인데 저는 이제 언어가 되니까 이분이랑 소통이 가능한데 님들은 병신 새끼들이라서 좀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좀 그 알려드릴게요. 미메마마무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우오 구리네? 시끄러웠네. 이게 뭐야 이 개새끼는. 네, 아주 노래, 좋습니다. 노래할 때 이게 보니까 목소리가 좀 타고난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거기 있어줘서. 아니 그러니까 방장님 네? 왜 그 모든 노래 그 시작할 때 거기 있어 네, 처음 부분에 저렇게 부르세요? 약간 멋쩍한 거기 김진호 마냥 그게 너라 가끔 내게 이렇게 부르시려고 하시네. 가만히 기대 좋았어. 근데 노래하는 님은 뭔가 좀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 보니까. 가만히 기대 좋았어. 갖고 있는 목소리는 되게 좋아요. 네, 목소리가 좋아서 뭔가 처음 보는 게. 오. 뭐야? 이 새끼 뭐야? 저거 쉐릴 포터 아니에요? 그 어. 보컬 트레이너. 녹음이에요. 저 세계적인 예. 저기 흑인 그 보컬 트레이너 쉐릴 포터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럼 코트님이 완전 정석으로 하고 계셨네. 아 저분 배우지 않았을 건데. 아, 어쨌든 방식은 비슷하잖아요. 미 여자예요? 와 근데 존나 이야만 하는데도 노래에 감정이 느껴진다. 이야오. 와 진짜 노래 기분기가 진짜 작살나네 이번에 이게. 어떻게 하네? 자, 다 껴. 뭐야, 코트 아니야? 귀여워. 진짜 코트님 아니야? 이거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 링크 좀 보내주세요. 예. 와 네. 코트님이다. 와 노래를 막 부르는 것보다도 이런 발성 연습들 이런 교본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혹시 성악도 하셨나요? 전 성악도 했죠. 왜냐면 요즘에 성악이랑 국악은 다 기본으로 배운 다 하시라. 바람 기억 그 성악 버전 해주세요. 족가세요. 근데 압력이 뭐예요? 압력? 압력은 이제 고음을 낼 때 내는 게 압력이에요. 아. 그 밥솥에 있는 거요. 그 압력이 필요 밥솥이요? 네. 전기 밥솥에 있는. 아 어디 아프세요? 압력은 이제 이 복식으로 이제 횡격막에 힘을 빡 줘가지고 터뜨려내는 그런 고음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독된 사랑이라는 노래를 했을 때 최근에 성시경님이 하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냥 링크보다도 제가 틀어드리는 게 훨씬 듣기 좋으실 거예요. 그냥 그 압력을 주라는 게 어디 압력을 받죠? 배요, 배. 복식이요, 복식. 이젠이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와 죽으신 것 같은데 그 노래할 때 글자랑 발음도 다르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 방금 어, 누가 병신 같다 하지 않았어? 어, 누가 아직 병신 같은데? 나 이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를 크라고 하더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크대 할 때 뭐 크대로 하라고. 아, 맞아요. 박효신 노래 할 때도 크리온으로 해야 되나? 네. 그 마이웨이에서도 뱀을 뱀이라고 하잖아요. 뱀이요? 네, 네. 네, 그런 잡지식보다도 미마무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미마무? 예. 그 여자예요, 근데? 네, 저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밑에 지금 링크가 그 남자들이 할 만한 거예요. 이런 게 소리를 전부 다 쓰는 거거든요. 저런 거 어디서예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잠깐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6시 넘었는데 마지막 방. 안녕하세요. 왜 초대하셨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아니 농담에 드립했어. 미안해. 방장님께 초대하셨습니다. 아 코트니. 왜 초대하셨죠? 너무 좋아서야. 이방 미치광이도 소굴이었는데요. 너무 좋아서야. 코트니. 안녕하세요. 약하세요, 방장님? 아니에요. 저 진짜 이게 S야. 이윤진 여자분 있잖아요. 일본인. 신고할게요. 일본인 이 여자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저 아나타 니오비스카. 하이, 니오니잖아. 안녕하세요, 코자. 아, 나 참 니오니잖아. 코자는 됐으네. 잠시만요. 아니, 코트님 나가겠다 이러다가. 아, 병신들 또 지랄하네. 아, 지금 방장 놀이 좀 해주세요. 아따시 강코코데스요네. 그만 해주세요. 여기가 뭐 오사카. 네. 갑자기 라면 땡기네.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기대. 와, 근데 코트님 오늘 노래 품이 미치시긴 했네요. 와, 끝났다. 노래 잘한다. 보고 싶은 만큼 눈에 되겠죠. 아, 갑자기 그 노래 들으니까.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살아왔던 눈물에 힘겨운 눈물에 흘리죠. 와, 박수. 그대가 살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대가 살아서? 아, 미쳤어. 널 그리는 널 부르는. 아, 코트님. 네. 저희 코인 게이트는 잘 끝나셨나요? 족가세요. 아 그런 걸 질문하세요. 아니 6시 넘어가죠 여러분들. 딱 약 발만 이까지만.